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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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오늘 진행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이 양대 세력의 공생관계에 대한 토론을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끼려고 선방한 대사나 드립들이 불편하게 올 수도 있다는 점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이루어진 와벨리즈 크루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쩐내 친구, 아니 그 미안 양진영 개개인적으로 인사와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늘 담배를 숨쉬듯이 피지만 건강하고 탄탄한 은별룡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얼마나 피는지 하루에? 이틀 한 갑 반. 잠깐만 저 죄송한데 네? 너 흡연자 부끄러워? 나랑 같은 자리에서 한 갑 다 핀 적 있어? 죄송한데 이거 할 말이 너랑 없어. 나한테 하는 거야. 이 질문이 조금 애매한 게 흡연자는요 물 만나냐 술을 마셨냐에 그치. 따라서 간단이기 때문에 그치. 오늘 와나나한테 한글을 듣고 왔다. 흡연자 하루에 한 두 갑. 아니 근데 저도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미짱이라고 합니다. 밥을 안 줄지언정 담배를 끊게 하지 말라. 담배는 곧 생명. 내 몸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담배뿐이다. 오늘부터 굶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흡연자 측의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양갱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한 번도 담배를 피지 않고 안을 밤양갱이라고 합니다. 우리 원호구 네. 한번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게 있나? 저는 지금도 간접적 살인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서로의 신뢰도가 좀 체크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하나만 물어도 되나요? 예 말씀하세요. 흰색이랑 검은색 무슨 차이인 거죠? 아 지금 카페 물티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건가요? 색깔에 따라서 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군대 때 있었으면 원호가 씨발 클렌징 티슈를 안 갖고 왔을 텐데. 자 그러면은 카테볼 티슈와 함께 한번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대화를 나눠보니까 서로 극복할 수 없는 벽이 조금 느껴지는데 우리가 지금 수년간 한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만 사안이 있던 점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하겠습니다. 아 원호구 말씀하세요. 네, 일단 저희는 일단은 회의 같은 거를 제 시간에 시작한 적이 없어요. 김모 형이 항상 이제 담배는 피고 아 네네네 담배는 될까요?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왜 빨아놓지 않죠? 밖에서 회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양심이 깨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렸다 네. 기다린다고 회의가 안 된다. 저는 지금도 당신들 기다려주고 있어요. 담배를 필 타이밍을 위해서. 이게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생각해줘. 저는 10분당 한 대씩 피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근데 나는 여러분들 기다려주는 거에 회의하라고. 저희가 다 같이 어디 서울을 갈 때 우리 네. 불망사항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 가는 내내 장거리 있지 않습니까? 예. 가는 내내 담배를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멋진 차를 몰고 계시죠? 네. 그 멋진 차를 모는 주체가 나라는 걸 좀 광고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네. 페라리에서 창문을 내리고 담배를 탁!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감성으로 벤츠 이카브리올레 타고 계신가요? 너 이카브리 뒤에서 막 연기가 나. 나 쉽게 불안한 줄 알았어.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처벌을 드리자면은 제가 본인 차를 또 많이 타보지 않았습니까? 네. 잠깐 저 담배 좀 필게요 하고 나서 담배를 필 때마다 당신의 얼굴 화장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은별이랑 같은 헬스장을 다닙니다. 수산물 시장인 게 아가리에서 갈치 냄새가 나요. 흡연 플러스 땀을 흘린 김은별의 쌩얼을 함께 보면은 삭힌 홍어입니다. 와벨리즈 내에서 깔끔하게 유명한 게 사실 저거든요. 늘 담배 피고 씻고 향수 뿌리고 다니지만 조원호? 담배 안 피면서 늘 호레미 냄새 나요. 화장실에 이끼자라고 경기에 엔젤링이 있어. 그게 뺏겨가지고 이렇게. 그 향수 뿌리고 깨끗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은별랑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모군 같이 있다 보면은 머리를 이렇게 싸물 때가 있어요. 그 오빠가 제 머리를. 에이. 근데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담배 쩐내가 나요. 제 머리에서 나는 거거든요. 할 말 있습니다. 에이. 제가 깔끔하기로 유명하다면 담양갱씨 멍청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 저건 그냥 단순 비난입니다. 야 니는 갈치 냄새 난다며. 미미짱이 머리를 쓰다듬어서 그게 집 가는 길에 냄새가 배었다 보단 네가 담배 피고 까먹은 게 좀 더 일리가 있지 않나. 멍청하기 때문에 술을 흡연하고 그걸 입고 맞나? 자 그러면은 각자 이제 준비된 발표 자료를 근거해서 발표를 좀 해주실 건데 네, 네 먼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거치기로 내 PPT를 해오랬는데 아 잠시만요 저희 그거
저희는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애환과 슬픔을 담았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우리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를 짓밟지 마라. 공기가 지낼 겁니까? 예. 제가 공생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1번 간접흡연입니다. 함께 있는 공간에서 맞습니다. 썩은 내가 납니다. 맞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사망률. 네?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60만 명인데 그중 28%가 어린이입니다. 김은별과 김민수 군은 지금도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와벨린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일진서를 보유한 사람이 흡연단입니까? 금연단입니까? 와, 어떻게 네네네. 담배를 피기 때문에 일진으로 보인다 했는데 네. 가족 중에 담배를 피시는 분 계신가요? 아버지가 흡연자이십니다. 아버지 일진이신가요? 네. 아빠는 담배를 피우셨는데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아빠는 살짝 일진일 수도 있습니다. 아빠의 학창시절은 저는 몰라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때 낭만의 시대니까. 하지만 지금이 낭만의 시대입니까? 지금 위화감 조성하면 잡혀가요. 맞지. 자, 그리고 길방하는 사람들 왜 선량한 시민이 피해봐야 하느냐. 비운발 길방하는 네. 아니에요. 날조예요. 날조.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한국이 아닙니다. 일본이에요. 가게 이자카야 앞에 재떨이 앞에서 핀 겁니다. 아하. 이거는 그렇다면 잘못된 정보 아닌가요? 판단할 게 있습니다. 네. 그 옆에 잘려 있어서 나온 거는 원호입니다. 왜 선량한 원호가 피해를 봐야 합니까? 잠시만요, 사회자님. 조원호 피해라고 하기엔 옆에서 웃으면서 부의하고 있거든요. 부의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부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안 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 팔에 설이 두 개 있습니다! 구멍이 두 개지요! 무슨 새끼 아니야? 공생 방안은 없나요? 야, 흡연자 다 죽으면 되나요, 그냥? 하기 싫어. 두 분 준비되셨나요? 네. 이게 뭐죠? PPT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차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뭐죠? 목이 차요. 아, 차기 존나 싫어. 아, 왜? 저 한반도 지도 사진입니다. 이게 뭐죠? 한반도는 호랑이를 닮았다고 유명해요. 벌써 다들 아시는 내용이야. 호랑이도 담배를 폈다. 호랑이? 짱쌤! 한반도도 호랑이 모양. 한반도 욕하는 거이? 매국 노이? 아, 나 진짜 와. 나 못하겠는데요? 아, 진짜. 한번 넣어주세요. 흡연의 선순환! 은 아니고 흡연의 이득점을 말해주세요. 선순환이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건 알기 때문에. 예술가의 덕목이 뭐죠? 술? 사랑? 담배.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은 예술가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분들은 그냥 호선이 됐잖아요 지금. 저는 예술가 아닌데요. 제가 제대로 예술가라고 말하고 다닌 적이 없는데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흡연자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세금을 내는 거다. 만약에 진짜 흡연자들이 담배를 다 끊었어요. 그럼 그 세금은 그럼 다 같이 나눠내야 되는 거예요. 담배로 거둔 세금이 흡연자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해서 쓰고 있는 세금이라서 네. 흡연자가 금연을 하는 순간 전 국민이 세금이 다 같이 오르는 거예요. 이 납세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경제의 선순환이 될 수 있다. 그럼요! 흡연자들은 보법이 다름. 비흡연자는 일에 있어서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달라요. 일 언제 끝나? 그치만 흡연자는? 이거 30분까지 끝내자마자 담배 슬라이 다 깔려야지! 이렇게 다가간다고요. 달라요! 왜 웃어요? 죄송한데 이것은 흡연자 비하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내가 흡연자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아니, 들어보세요. 유민정이 말합니다. 정부에게 한마디! 이거 기대된다. 나는 근데 진짜 오늘 나락갈 생각으로 왔긴 해. 좋습니다. 흡연으로 거둔 세금 흡연자에게 투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난치고 길거리에 담배 필 데가 없어요. 남부터미널에서 어느샌가 그 흡연 부스가 없어졌어.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도에 나와가지고 담배 피는 존에 있어. 우리도 거기서 담배 피기 싫어. 사람들 눈치 존나 보인단 말이야. 담배값을 올리면 저 화가 나요. 네. 근데 개선이 되면 뭐라 안 할 거야. 그리고 담배값을 먼저 올려서 세금을 충당 하는 것보다 담배 버리고 길방한 사람들 네.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존나 받으면 된다. 벌금을 차라리 그냥. 벌금을 개세게 때려라.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진으로 보입니까? 워터마크까지 그대로 있잖아요. 생계를 위해 담배 공장을 운영한 업주라고 생각해보십시오. 담배가 사라지면 이분의 토끼 같은 자식들은 뭐 먹고 살죠? 네. 담배는 국가 네. 사업인데요. 아 그래요? 넘어갈까요? 그리고 짜피 바로 넘어가네. 네. 이 정도면 지구가 왜? 우리 편이야?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지구도 흡연자다. 이제 지구도 니코틴 없이 살 수 없어요.
와, 은별아 이거 잘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내려봐. 자, 다음 네. 불러주세요. 맞다, 이거 있었지? 최첨단 시대니까 이건 어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그 의견 발표가 중요한 거예요. 좀 공존하는 방법. 자, 공생아. 비흡연자 왜? 아, 왜? 흡연자들이 쓸 수 있는 흡연복을 만든다. 담배 피면 옷 왜 웃어요? 자, 비매너 흡연. 그러니까 이게 합법으로 만드는 거야. 길 예. 가다 비매너 흡연자를 봤다? 전기 충격기 지를 해도? 아, 합법이야. 미친색. 미성년자는 담배 피면 미인장처럼 팔래. 건강이자야. 자, 그러면은 약간 번외적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담배는 규제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들도 손을 댈 수 있는 허점이 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개선점이나 뭔가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미성년자에게도 과감히 그 충격기로 처단을 하는 게 나는 그게 좀 인식이 좀 잘못된 게 전자담배는 흡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게 크죠. 아니 뭐 일단은 뭐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다 같이 나눠봤는데 저는 이제 오늘 대화에서 아무것도 건질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흡연자에 대한 불편함은 팩트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흡연자들에 대한 비율도 꽤 많은 것도 팩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제도는 조금 더 개선시켜주되 그것을 지키지 않는 흡연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들을 페널티와 로열티를 같이 진행하면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생할 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게 아까 말했던 뭐 흡연 부수의 증강 뭐 이런 게 될 수 있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아, 오늘 더워 죽겠는데 저기 시원하고 향기로운 까티 물티슈 하나만 줄래? 아, 이게 향수 대신 써도 돼. 여기다가 이거 바르면은 향수 대신 이거 진짜 프리지한 뭔가? 향기로워. 야, 그게 국민의 유일 차량도 아, 차량이 이렇게 차량 차량 아, 이거 꽂아놓고 이 라인 자체가 차에 꽂아놓고 쓸 수 아, 근데 이거 티슈 다 쓰고 난 다음에 담배 재떨이로 쓰면 되겠다. 특수 개발은 멜트 브론 원단. 와, 멜트 브론 원단 다들 알잖아. 알아! 아니, 이런 잘 익은 배의 신선한 향과 프리지아의 프로럴한 산탕에 어우러진 깨끗한 향의 화이트! 싱그러운 오렌지와 자스민, 튜베로즈와 장미를 조합한 시크하고 시원한 향의 블랙이라니! 와! 대단하잖아! 아, 은별아, 나는 궁금해. 이 물티슈를 쓰는 남자가 길에 지나갔어. 어떡할 거야? 와, 바로 못 가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지금 서로에게 좀 이해가 되는 자리가 되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호가 비흡연자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왜죠? 왠지 원호가 담배 핀 다음에 딱히 저는 은별이가 계속 흡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 안 피는 게 더 어색해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흡연자분들을 위한 배려를 얘기하긴 했지만은 흡연자 스스로도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흡연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인해서 남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꽁부처가 됐든 간접 흡연에 대한 연기가 됐든 화재의 위험이 됐든 인지를 하고 조심해 주시는 게 가장 근본적인 그 생각. 이런 부분들이 서로 제도적이든 이념적으로든 맞물렸을 때 좀 공생하기 쉬운 대한민국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